자, 이번 순서는 오늘의 아라TV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름하여 도전 아라TV. 제작진이 내는 문제에 저희 모두가 같은 정답을 쓰면 저희의 사인이 담긴 티셔츠를 추첨을 통해 팬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와! 네, 이제 추후 이벤트를 통해 이 티셔츠는 팬분들께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에 한 명이라도 틀리면 티셔츠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겠네요. 틀리면 빌런이에요. 자,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 네. 둘, 셋. 파이팅!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성민이의 생년월일은 성민이. 아~ 성민이 지금.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알지. 성민이의 생일. 너 모르면 레전드. 아, 이거다. 어, 오케이. 민이 형 어디 보세요? 민이 형 어디 보세요? 맨날 굴러가는 소리 가다립니다. 아, 이거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모를 수 없죠. 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설마 모르겠어. 저는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빠밤. 모를 리가 없죠. 들어. 성민이 거. 8월 1일, 3월 1일. 잘못 봤죠? 잘못 봤어요. 아니, 지워졌어. 지워졌어? 어,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들다가 지워진 거. 네,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이게. 네. 너무 세게 때리시는데. 아, 너무 세게. 와! 안 좋네. 이거 지워지네. 잘못 썼어. 야, 먹어야지. 형준아 잘 봐야 돼. 이게 지워지네. 빌런이 될 뻔했습니다. 빌런이. 이럴 수 없도록. 옐로 카드야. 와,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냉정하게. 어. 예. 듣기 평가. 정모의 매력 포인트는. 아, 에이, 알지 그렇지. 그럼. 이건 형이 맨날 어필하잖아요. 저 맨날 밀고 있잖아요. 아, 알죠. 아, 이거 모르면. 근데 웃기려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팬분들 다 드려야 돼. 우리 다 드려야 돼. 맨날 형 막 조절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이거. 맞아. 에이, 팬분들도 다 아시네. 에이, 다 아시네. 그치. 그쵸. 자, 바로 썼나요? 하나, 둘, 셋. 빠밤, 절제 섹시. 절제 섹시. 딩동댕. 오늘 저희 아홉 개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저희 아, 문제가 너무 쉽네요. 우리 팀원급. 무빈이의 애창곡은 누구요? 무빈이의 애창곡. 잠깐만. 저의 애창곡이요? 와, 좀 어려운데?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무빈이가 쓰는 게 답인가요? 아, 이거 저 힌트 좀 드려도 되나요? 네, 힌트 좀 드리고 무빈이가 쓰는 게 답이에요. 아, 저는 이 꽃을 아주 좋아해요. 아. 아이고 아이고. 그 노래방 애창곡이라 하셨죠? 그 밖에 있어요, 그 꽃이. 아~ 되게 와일드한, 아~ 와일드한 곳에 꽃을 아~ 좋아해요. 되게 와일드한 꽃이네. 아~ 꽃! 아니야, 그거. 꽃! 아~ 그러니까 꽃이, 아, 그게 월, 수, 목, 금, 토, 그 꽃이야. 그런 예? 꽃이 있어요? 예? 와일드한 꽃! 엘런이 형, 와일드! 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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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 플라워. 와일드 플라워. 야! 형! 형! 야! 한국어로 쓰면 돼. 이거, 이거. 아음! 고래가 사는데. 뭐야, 그거, 고래? 그건 뭐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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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물 아니죠, 동물원. 아. Wild flower. 야생동물도 있고, 야생꽃도 있고. Wild flower. 야생, 야생. 오케이, 오케이. 네, 할까요? 아, 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네. 그러니 형, 장난이 심하네. 누구지? 장난이 심했어. 하나, 둘, 셋. 야생아. 와, 아, 런이 알고 있었으면서 뭘. 팀워크가 장난 아니다. 다 맞추겠다. 대박이다. 어떡해? 자, 네 번째 질문 주세요. 야, 태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태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게 잠깐만, 아, 좀 어려운데? 알겠다, 알겠다. 아, 뭐였지? 그랬잖아. 아, 왜 몰라요. 지금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어? 아니 맛있게 먹고 온 거에서 제가 말했는데 너 왜 또 헷갈리게. 그래. 그러니까 야, 나 확실히 차 있었는데 갑자기 헷갈렸어. 아! 날것이야, 날것.
날 것인데. 아! 아! 아 잠깐만. 계란이랑 배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그쵸? 당연하지. 나라 유쾌. 티셔츠 네 개 먹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선배님. 아, 성훈 형제 롤모델 있잖아. 롤모델. 아. 롤모델 누구였지? 붕하고 뛰어나는 우린 점퍼. 근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짜잔. 선배님을 안 붙일 뻔했네. 아, 붙여야지. 나나나. 좋소. 우리 진짜 대박이야. 와, 문제가 너무 그거다. 재밌게 어릴 적 잔뱅이 많은. 아, 알지 알지. 모르는 사람. 그 있잖아, 그 발 쓰는 거 그거. 아~ 그 있잖아, 그 공 차는 거 그거. 그거 있잖아. 뭐야, 싸우는 거 아니었어? 뭐야, 이거 샌드백 치는 거 아니었어? 빠밤. 뭐야 뭐야 뭐야. 설마? 있어요? 와,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아니 혼자 가자. 아홉 개 다 드리자. 박민희망이 축구였어요? 엘런이의 잔 버릇은? 잔 버릇이요? 잔 버릇? 그거지. 그거 나도 모르는데? 엘런이야, 엘런이 잔 버릇 뭐예요? 잔 버릇? 나도 모르는데. 그거 아닌가 그거? 형, 같은 방 사람이 알려줘. 같은 방 사람이 되게 아, 크르르르르르르. 크르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빠바바바. 코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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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코골이. 아, 에벤 진짜 한번 힌트 없이 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진짜. 비니의 이상형은? 다음 문제부터 할까요? 힌트 없이는? 다음 문제부터 힌트 없이 하는 거. 다음 문제부터 힌트를 하는 게 어떨까? 그 있잖아. 그거 상냥하고 그거. 알지? 어?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야 민희야, 그러면 네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딱 해서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 잠깐 기다려봐. 너 아. 이선영 정모영 아니야? 나가 있어.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있잖아. 아. 아. 하나 둘 셋. 빠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좋아 좋아. 나 훈훈해. 원준이가 가장 나가고 싶어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아 이거는 지금 힌트 없이 하자. 힌트 없이 하자. 힌트 없이 간다. 힌트 없이 하자. 안 보여줘. 이거 모두가 다 같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거 나왔었거든요. 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아는 형님. 아 아는 형님. 다 맞았다. 아 퀄리티. 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춰? 팬분들과 되게 소통을 되게 많이 한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댓글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KT 시즌에서 저희 크래비티 아라TV 영상 많이 클릭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크래비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